예, 장관님. 예. 윤석열 정부 4대 개혁 과제가 어떻게 되죠? 예, 의료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이 장관님 책임 하에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료개혁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근데 2,000명의 과학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난리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연금개혁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믿었어요. 믿었어요, 장관님. 네. 그런 거라고 제가 믿었거든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게 작년에 복지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용 계획안 발표를 한 보도자료예요. 쭉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서 이 5차 개혁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저렇게 해서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도 했다고 해놨어요. 그렇죠? 그 예.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의원실에서 그러면은 FGI 관련된 자료를 다 달라고 했어요.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FGI라는 게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수다 떠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특정 그룹을 모은 다음에 공통의 어떤 의견을 정말로 예를 들면 그 단어 하나가 saturated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돌려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GI 자체는 질적 연구 방법이지만 그것을 돌리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양적 연구 방법과 함께 결합이 돼가지고 특정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로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체 녹취를 다 가져와라.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결론을 도출했는지 그 프로그램도 가져와라. 그리고 각각의 FGI에서 도출한 결론도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을 수 있냐? 정말로 없다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됐고 그 속기록이랑 그러니까 로데이터에 해당하는 속기록이랑 무슨 프로그램 썼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전문 파실리테이터를 썼는지 그것만 달라 그랬어요. 없대요. 근데 장관님 있잖아요.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자 간담회, 대학생들과 함께한 토크 콘서트, 심지어 여기 계신 모 여당 의원님과 함께한 국회 토론회, 이런 거를 다 FGI라고 그랬어요. 전 정말 되게 믿었거든요. 24번이나 FGI를 통해서 결론을 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5차 운영 종합 계획안을 발표를 했구나. 보세요. 여기에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의견서를 FGI라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 FGI 하나도 없어요. 단 한 장도 없어요. 이래도 돼요, 장관님? 예.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엄밀한 의미의 그 FGI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엄밀한 네. 의미, 엄밀하지 않은 의미가 어디 있어요, FGI에. FGI 정의는 하나 아니에요. 예. 세대 직군별로 이제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표현한다고 한 것 같은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세대 직군별로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내용 보셨어요? 예. 제가 또 참여한 과학적으로 내용을 산출한 척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4대 국정 개혁까지 중에 하나 한다면서? 그 FGI로 하지도 않은 FGI를 했다고 그렇게 했던 거는 작년에 발표했던 그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 관련이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9월에 이제 연금 개혁안을 발표를 하시죠. 예. 그러면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를 합니다. 장관님, 이 설문조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온라인 설문조사가 그렇죠. 네. 온라인 설문조사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예, 제가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은 아예 설문의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온라인을 연구 방법으로 주로 택할 때는 그 보완적인 방법으로 거의
열의 아홉 ARS를 함께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보면은 이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 쟁점인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도입에 대해서 응답자의 65.8%가 동의를 한다고 답을 해요. 이거는 정부가 한 서베이 결과예요. 그런데 이때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설 여론조사 업체가 진행한 똑같은 주제 설문에서는 찬성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35에서 3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을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들이 굉장히 편향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복지부에 물어봤어요. 이거 문항마다 뭐 적극적으로 타당성을 하나하나 숫자로 돌리진 않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안면 타당도 정도는 봤냐? 안 봤대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게 쭉 객관적인 팩트를 나열하고 응답자의 인식을 묻는 구조가 아니에요. 설명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변명 하에 이게 뭔가 원하는 인식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들이 다 리딩 퀘스천이에요. 장관님 보시면 이 질문뿐만이 아니라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게 처음부터 또 이렇게 구성한 것도 아니에요. 이 설문조사가 초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초안이랑 그다음에 복지부랑 같이 의논한 최종안이 있어요. 근데 초안을 보시면은 그냥 뭐 세대별 형성도 고려해서 보험료율 이전 책도 보험료율 연령 무렵에 따라서 차등하는 장은 어떻게 생각하냐 꽤 저렇게 물어요. 그런데 거기 초안에 넣는데 최종안이 보세요. 보험료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았지만 젊은 세대는 받는 보험료를 내고 적은 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20대 50대 가입자 보험료를 빠르게 올리고 20대 30대 가입자 보험료를 충분히 올리는 방식이다 이러면서 답을 하기 전에 인식을 심어줘요. 장관님, 예. 이거 연구 방법론 가르칠 때 가장 나쁜 질문을 예로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까지 찬성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자, 작년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 발표할 때 하지도 않은 FGI를 했다면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요. 24차례나 김기혜 의원실에서 한 토론회가 FGI예요. 그거 FGI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9월에 개혁안 발표하면서 아 우리 설문조사도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도입하려는 거 반응이 괜찮아. 조사 방식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거 사회인과학적인 콘텐츠원이 기본적으로 살펴보겠어요. 매번 어떤 조사든 빠짐없이 들어간 학용은 또 보지도 않았어요. 잠깐만 학용이랑 연금이랑 왜 중요해요? 연금을 납부하는 그 연수랑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된 정치 중에 하나잖아요. 언제 학교를 졸업하느냐고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느냐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잖아요. 꼭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원하는 질문에 이런 식으로 왜곡을 시켜요.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거 이렇게 독립이 됐다. 장관님, 예? 의료기업도 그렇고 연금기업도 그렇고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개 개혁 중에 2개 아니에요? 그리고 둘 다 국민 상과 너무나 민첩한 개혁 아닙니까? 그런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 하나 없고 내지는 과학적인 근거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하고 과학적인 근거 비슷하게 만들려고 빚들고 이렇게 하셔도 이것은 연금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변명을 복지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와서 저한테 했었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는 지금한테